언제나 시장에 관한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종철 수장의 시장 한 수 시간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인도 그렇고 투심도 그렇고 상당 부분 하락폭이 큰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결국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그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즐겁고 여도 즐겁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장이 힘들 때는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하나의 그 방수에 출연하는 뭐랄까요 그 임무라고 할까 이런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였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장이 외람되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할 건 전혀 안 되고요. 일본이나 하다못해 헝가 문제 같은 중국보다도 더 나쁩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이 시장이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 할 때는 한 8월 중순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희가 공개 강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도 많이 들으실 텐데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투매였잖아요. 그러니까 투매일 때 쫓아가진 않아도 위로 올라갈 때마다는 여러분의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아직도 아쉽지만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 내가 그래도 손을 씌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었죠. 사례일 때는 옵션이라도 배워놔라. 옵션은 양매수 플레이. 그러니까 위에 콜 플레이 아래로 풋플레이. 양매수를 놓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풋프리엄이 못 가도 5배 내지 10배 정도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세에서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건 지금 미국하고는 또 달라요. 누차겠지만 미국은 테이프링 이게 나오더라도 조정받고 나서 우후 상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프는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복합적으로 내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자꾸만 뒤로 후퇴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 같은 것도 보면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들 BDI 그 운임지수 ETF죠. 걔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것들도 여전히 위로 나갑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우상향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와 또 하나는 지금처럼 유동성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져서 항상 제시자의 무려 온도를 체크하듯이 주가라는 것은 호재만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재가 있음에도 호재가 그것을 이겨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테이퍼링도 오고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실적이 더 좋아서 실적 장소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나타난 것은 오히려 경기 피크아웃. 경기는 약간 오히려 좀 힘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해놓고 금융을 긴축적으로 가면 최근에 미국에서 자주 나오듯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아쉽지만 조금 좀 아직까지 뒤로 빼야 되고 하여튼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조금씩은 리스크 관리된다. 그걸 그래프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아마 보실 텐데요. 지금 세상은 기계가 좌우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좀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면 여기 아마 매도 올킬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크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조그만 인공지능 개념 보더라도 이미 이것이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다가 내가 조금만 해도 벌써 이상해졌을 때 벌써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보면 두 칸바가 밑으로 내린 것도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여기도 두 칸바가 내린 것도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매도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조금 더 갖고 있고 싶은데 이미 프로그램상에서는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통계학의 개념인데 과거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일단 주가가 내려가는 거가 많더라. 그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주가 흐름이 진폭이 생각보다 커지는 것은 뭐냐면 한번 신호가 나오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로스코 물량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했을 때는 최소 이게 5일 평균선이 최소 그 위로 주가가 위로 올라타야 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빅 이벤트가 어디에 전부 다 몰려있냐면 10월 중순경에 몰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스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면 정말 연들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상단에 이렇게 주가 움직였을 때도 우리가 중국보다도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럴 때 참 부담스러웠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리스크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얘는 마지막 한 번의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이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어질 때 몇 번의 기회가 오냐면 세 번의 기회가 옵니다. 얘는 지금
첫 번째 5일선이 반동을 줬을 때 얘가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국고치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선이 반동을 줬을 때 두 번째 얘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것을 엔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엔파동 수가 올라갔듯이 석달짜리 파동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석달짜리 파동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위로 올라갈 때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맞고 다만 얘가 이 장이 그냥 그러면 저비차고는 될 뿐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장은 한 번의 기회 소위 엔파동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다시 현재 손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탈출의 문을 여러분이 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제목이 무엇이냐면 10월 달에 상대방을 보자. 이것도 딱 기계적인 거야. 내 어떤 뭐 내가 개인적인 마음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 보시면 매번 저희가 월이 바뀔 때마다 월초 대비 주가가 위인가 아래인가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왜 두드려 맞았냐면 오늘 돛단배는 위 올라가려고 하는데 스몰 캔도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람은 위에서 부는 이런 10월 달 같은 경우도 바람이 위에서 부는 하이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탈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면 특히 이제 신용이나 이런 거 막 쌓이는 것들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3분의 1씩은 내가 그걸 관련된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매설 배워서 옵션 보수로 해지라던 올라갈 때마다 다시 걸 닫겠고요. 다만 오늘 주가 배터를 보면 이게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빠질 때 또 뒤에 가서 쫓아오면서 하지 마시고요. 얘가 결국 마지막에 엔파동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본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 보시면 에이스토리, 삼성화재, 동아화재 이렇게 세팅해놨는데요. 자, 에이스토리 뭐 단골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빅히트를 치고 있는데 지금 제2의 오징어 게임이 에이스토리, 이 지리산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10월 23일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제 개봉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꿀팁은 주가가 항상 월봉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하는 합격점 이렇게 좀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게 알고리즘식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뒤져보면 아 네가 실적이 상반기 어마어마하게 좋았구나.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개가 됐구나라는 기대감들이 결국 이런 종목군단들을 끌어올린다라는 거고요. 핸드폰 포함 시즌 드라마를 발표한다는 얘기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 항상 이렇게 짱대가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주가가 나 위로 올라가려는 거구나. 아, 여기다가 조금만 좀 꿀팁 한 다음에 이렇게 핑크가 나온 다음에 조종. 핑크, 조종. 그럼 얘는 계속해서 우상향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종을 줄 때마다 여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지수는 아니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고요. 특히 11월 12일 날 디지플스가 들어오는 것도 역시 넷플릭스에 맞수가 들어온다는 점도 이런 컨텐츠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호재가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에 삼성화재. 뭐 역시 뭐 보험주나 이런 종목군단들은 금리 인상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데 동아기업 얘도 오늘 지금 주가가 잠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동아기업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안 갔던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요즘이다라고 하실 거겠습니다. 전액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냥 예전처럼 기존의 사업 말고도 새로운 사업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지만 지금의 장은 아직까지는 막 무조건 내려갔다고 소위 떨어지는 갈라 잡는 것보다는 조금 좀 위로 올라갔다면 조금 좀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다만 이 장의 파동상을 봤을 때 다 끝난 파동이 아니라 아직 한 번의 파동 소위 3개월짜리 엔파동이 남아있는데 이건 조금 시간을 한 10월 중순까지 조금 좀 기다리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당분간 아직 올라갈 때는 조금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